궁합정원 도토리 녹말 만들기 2편입니다. 도토리 녹말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룻밤 정도 이대로 둔답니다. 다음날 도토리 녹말은 아래로 가라앉고 윗부분에 물을 따라내어 앙금만 한 다라에다 담아서 안으로 가져 들어온답니다. 도토리 녹말은 여러 번 물을 따라내고 앙금을 가라앉히고 물을 따라내는 방법을 통하여 앙금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지요. 어떤 이들은 이 불순물을 너무 제거하면 녹말만 남아 도토리 맛이 남지 않는다고 하니 적당히 제거해야 할 것 같아요. 도토리 녹말을 만드는 과정을 공장에 가서 만들어 오지 않고 처음부터 하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도토리 녹말을 만든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랍니다. 물론 도토리 녹말은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토리 녹말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토리의 껍질을 까고 녹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도토리 껍질과 함께 갈아주면 껍질도 녹말에 남아 약간 텁텁한 맛과 미세한 껍질이 남아 껍질의 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토리 녹말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도토리 녹말을 가라앉히고 물을 다 따라낸 후 이 녹말을 말리면 도토리 녹말이 되는 것이지요. 도토리 녹말을 말릴 때는 야외에서 말리거나 실내에서 말리는 게 훨씬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말릴 때 수분인 상태에서 얼게 되면은 도토리 녹말이 묵이 잘 안 되고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수분이 있는 도토리 녹말 앙금을 2, 3일 정도 전기장판에 말려주니 도토리 가루가 완성되었네요. 오늘은 꿈팜 정원에서 도토리 녹말 만들기를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